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대면대면하지 않고 또 다투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또 새로운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책임감이 있도록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잘 지키고 해야 될일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에,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들이 살면서 늘 받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실은 현실적인 질문이고 누구든지 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또 목적이 없으면 침체됩니다. 왜냐면 기준도 없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때 평안함이 있고 또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각자 인생의 목적들을 정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르지만 서로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전부 상대적인 목적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크면 또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고 많이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3대 교리서 중 하나인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귀한 진리들을 압축시켜서 107가지의 문제와 답으로 그렇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소에 1번부터 38번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할 것 39번에서 107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에게 요구하시는 것딱 나누어가지고 진리의 액기스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7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고 하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리문답 107개의 교리문답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중에 가장 1번, 가장 첫 번째를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인의 일반인과 신앙인의 인생 목적 중요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일반인의 인생의 목적은 대부분 나입니다. 나,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쏟아놓게 되어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의 차이고, 보이는 것에 두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느냐의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인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셔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몸입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몸으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구, 생명을 얻은 피조물들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셨다고 믿느냐? 그러면 너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정말 피조물이고 네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느냐? 그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을 할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세 가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 시간, 이 10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나는 교회라는 이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요일, 내가 좋아하는 요일, 요일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영광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 가지 지침이 될수 있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들인데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1번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세 가지 지침을 가지고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들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1번이십니다. 이 지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세 가지 지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4절은 재물이 있을 때 교훈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4절은 재물이 없을 때의 교훈입니다. 일단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네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을 때그 귀한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누지 않고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땅에 축적하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과 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몸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작용을 잘못하면, 몸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재물에 꽂혀 있으면,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만 사모하고 살면,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볼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후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이 겸하여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발도 좋습니다. 이것이 겸하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라고 선택하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 선택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중 어디에 해당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해당하는 곳입니다. 겸하여라는 것은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재물 같은 동급입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고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거보다 못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지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최고이십니다라는 지침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보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물질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요? 물질이 최고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불이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라는 이 확신과 고백을 가슴에 말뚝으로 박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재물이 없을 때 반응, 일반적인 반응이 염려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편하고 불황하고 고생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에 새를 보라. 28절 말씀에 보면, 들에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심하는 것을 이 자연을 빗대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굶게 시겠냐는 것입니다. 백화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헐벗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도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은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도움의 손길도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도움이십니다라는 이 지침을 신뢰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빌고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주의 기도의 불변거에 보면 아주 강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될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신학적인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는 이 시침에 대한 단순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인데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방황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이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죄송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성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이십니다라는 이 확신과 고백을 뼈에 새기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게 상대적이고 중립적인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재물이 없을 때에 나왔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해야 되고 때로는 없어서 때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엉뚱한 거 섬기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삶에 늘 선택으로 다가오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고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중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1번입니다. 하나님 1번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 생각과 선택의 1번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1번에서 2번, 3번으로 정처없이 밀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정처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뒷전에 놓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에 놓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놓고 무엇을 구하겠다고 또 무엇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1번이십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벌고 쓰는 일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한번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예배도 접고 신앙도 접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접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입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어떤 관문들은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서 더큰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인데 그 관문이 1번이 되어서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이 담번 끝장난 것처럼 전부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고 안타까운 일은 생명까지 버리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런 우선순위들이 뒤집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잘 안됐을 때 때로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겠다라고 다시 연결짓는 신앙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잘못되고 그것 하나 조금 멈춰섰을 때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깡짜부리고 뭐 이런이 저러니 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동댕이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다. 한번 막혔느냐? 돌아갈 길을 찾아봐라. 다른 길을 찾아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1번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1번을 놓고 제도는 할수 충만한 그런 과정들을 즐길 줄 아는 자녀들로, 교회 학교 학생들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일본이 무너지면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장되어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본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본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것이 살아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본이십니다라는 이 확신과 고백을 피에 흐르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 11월 1일 날 부임됐 부임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5대 운동을 했습니다. 8년간 했는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내지 성경은 내 친구, 예배는 내 친구, 이웃은 내 친구 오르바를 찾아서 예, 8년 했습니다. 뭐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하고 막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수막 가끔가다 걸고 중보기도 때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가끔가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8년 동안 오대 운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8년이 끝났을 때 훈련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나갈 아 방향을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 이걸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밑바닥에 깔려서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초 운동을 했습니다. 오, 저는요, 그럼 옆에 걸려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무조건 첫사랑을 뜨겁게, 첫날을 귀하게, 첫시간을 알차게, 첫소리를 복되게. 이 8년간 했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심하게 강조하지 않고 현수막 걸고 중보기도 하고 가끔가다 이제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9년을 마감을 짓고 8년을 마감을 짓고 새로운 것 다섯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1 9가 터져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이 신앙의 부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들, 그다음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이 5초 둔동을 제가 2년도 하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 강조하며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연수막을 걸고 주보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오늘부터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 다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만 하면서. 젖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젖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식이 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기도하는 것 들어보고 또 간혹 대화하는 것 들어보면 또제 기도와 표현이 비슷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했던 설교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진짜입니다, 그것이. 예, 뭐 이렇게 한두두 번 으쌰으쌰 해갖고 되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예, 8년 주기를 가지고 해도 우리 속에 의식 속에 남아있고 가슴 속에 남아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거 2주, 2년 동안 예, 더 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첫 사랑을 뜨겁게 첫 날을 귀하게 첫 시간을 알차게 첫 소리를 복되게 오초운동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무조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인생 목적 확립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가슴에 못 박고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선물 받은 우리들이,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또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치를 들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것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모든 혜택은 다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면 그 모든 혜택은 영광 돌린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의 셈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으실 자리를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요즘 대중가요 트로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수 박창, 박상철 씨가 불었던 무조건이라는 노래는 모든 사람에게 애탕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불러보렴, 마이크 주면 막 부를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연습을 했는데 잘안되듭니다 그래서 가사만 읽어드리는데 뒷부분에 보시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수양을 건너, 인노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고백을 받은 이런 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필요해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로 무조건 달려온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때 하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개재될 아무런 여지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때 우리 하나님 정말 무인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기쁨을 드리며 살게 될때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금년 안에 내년에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